이건 호박 오늘 또띠아를 만드는데요. 또띠아 판을 밀가루 이렇게 다목종 밀가루에다가 굵은 소금 좀 넣고 계란 2개 끼얹어서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호박 꽃을 갖다가 얹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때는 호박꽃 안 하고 그냥 밀 전병 해가지고 이따 또띠아를 말아서 상품백화점에서 팔았던 그 또띠아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밀 전병에 호박꽃을 얹어가지고 구워놓으니까 이 또띠아를 말기 전에 그냥 가족들이 다 이걸로 다 먹어버려요. 아주 고소하고 먹을수록 계속 땡기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호박꽃 또띠아를 만들었어요. 오늘 정말 맛있는 호박꽃 또띠아는 그냥 또띠아 자체 그 밀전병 자체로 호박꽃 밀전병으로 먹어도 좋고, 이렇게 샐러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띠아를 만들 크레이프로 만들어도 좋아요. 오늘은 이게 크레이프예요. 크레이프 호박꽃잎 크레이프를 만들었는데요. 본래는 이거에 저 호박꽃 넣지 않고 그냥 이 밀전병 해가지고 이거 싸서 상품백화점에서 팔았던 것을 흉내를 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들에서 따온 호박을 갖다 영양가도 좋고 그러니까 얹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뜯어 먹으면 그냥 기가 막혀 맛이. 계속 고소하고 계란 2개 깨놓고 굵은 소금으로 간했을 뿐인데, 다목적 밀가루가 뭐 또띠아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질기고 맛도 없는데, 이거 이 집에서 만든 이 저기 밀전병 또띠아 크레이프 만들려고 한이 무엇이 너무 맛이 좋아요. 이 호박꽃도 달큰한 향기도 나고, 아주 고급스럽죠? 또띠아가 아주 고급스럽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호박꽃 또띠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작품이네요. 나가야겠다.